날씨가 많이 선선해진 것 같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늘 진짜 예쁘죠? 안녕하세요, 솔라씨입니다. 지금은 야라 가기 전이고요. 제가 오늘은 드디어 제 자전거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새로운 자전거 리파인드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자전거는요, 이제 세파스에서 새롭게 출시된 리파인드라는 브랜드의 자전건데요. 리파인드 프레임만 지원을 받게 되었고, 나머지 부품들은 구입하고 뭐 여기저기서 구하고 옛날 후지에서도 떼오고 해서 조립해서 완성된 상태가 지금 상태예요. 지금 프레임은 리파인드라고 써있죠. 이게 이제 세파스에서 새로 나온 건데 사이즈는 450 사이즈고요, 제일 작은 사이즈. 그리고 이거는 카본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까만색이 아니라 약간 고동색? 그리고 짙은 회색? 해질녘이라서 그런지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완전 블랙은 아닙니다. 이것도 은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포인트 컬러는 핑크색. 이쪽도 이제 세파스 로고. 전체적인 구동계는 울테그라 6800이랑 8000 약간 조합을 했고요. 프랭크셋만 8000이고 나머지는 다 6800입니다. 프라켓도 6800, 12-28T고요. 브레이크도 시마노 울테그라 6800으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레버 역시 이제 울테그라로 맞췄고요. 그리고 스템 같은 경우는 후지에서 떼온 스템인데 오발 컴포넌트로 80mm 스템 사이즈고요. 이거는 지금 바꿀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이 핸들바 같은 경우도 후지에서 떼온 오발 컴포넌트고요. 감겨있는 밥테이프는 슈퍼카즈 실버로 감았습니다. 이건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투표를 했었어요. 라고 해서 이거를 감았는데 제 손에는 조금 두꺼워요. 약간 두꺼운 감이 있어서 이건 핸드바를 바꿔야 될지 아니면 밥테이프 너무 두꺼운 건지. 페달은 울테그라 페달로 다른 거고 물통 케이지는 아룬델 물통 케이지고요. 안장은 전에 제가 계속 쓰던 거 시마노 스텔스, 이게 저한테는 가장 잘 맞더라고요. 거치대는 예전에 자이언트 거 썼었는데 지금 로터 듀얼 가민 거치대로 변경을 했어요. 가민 510이랑 고프로 6. 야라를 갈 거라서 앞에 라이트도 뒤쪽에도 달아줬고요. 아, 휠셋은 제가 지금 계속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DT 스위스 PR1400 휠셋인데요. 굉장히 가볍고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완전 올블랙이라서 그런지 되게 강한 느낌이 들어요. 다 조립한 후에 전체 무게를 쟀을 때 7.26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제가 여태껏 탔던 자전거 중에 가장 가벼운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구동계를 구해가지고 조립을 한 거고, 실제 리파인드 완차 구성은 시마노 울테그라 8000으로 전부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컴포넌트들도 다 피직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구성이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는 게 가성비 짱이라는데 어떠냐. 저는 지금껏 아주 가볍게 잘 타고 있어요. 가벼워서 되게 잘 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디자인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핑크 포인트를 초록 포인트로 바꿀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조립을 한 거라서 자전거는 너무 애착이 가고요. 그리고 지금 리파인드 별명을 못 지었어요. 혹시 생각나는 별명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안 나하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